녹음 시작할게요. 자, 우리 10월 중순쯤에 체력 논술 볼 건데 두 문제예요. 두 문제인데 앞에 있는 내용이 첫 번째 문제 그대로 나와 있고 이거에 대한 설명 있고 뒤에 검은색이 두 번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내용만으로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내용에 대한 내용, 이론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읽어보면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과 관리 라고, 다시 검은색 읽어보면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의 종류 4가지 이상과 그에 해당한 운동의 방법 4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음이라고 써있죠. 그럼 여기 소괄호로 밑에 5가지가 나와있어요. 뒷페이지에 5번까지 있는데 그 5가지 중에 4가지를 선택해서 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력 및 근지구력 기르기가 있고 이거에 대한 설명 쪼르륵이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운동 방법으로 각각 하나씩을 써주면 돼요. 이거에 대한 운동 방법으로 예시 나온 것처럼 웨이트 트레이닝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로 뭐 유연성 기르기가 있고 이게 무엇이고 이거에 대한 예시로 스트레칭이 있고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5가지 중에 4가지를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와 암기를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근력 및 근지구력 기르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근력이라고 하면은 근육에 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고요. 근지구력이라고 하면은 근육에 낼 수 있는 힘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명 나와 있는 걸 읽어보면 근력과 근지구력을 기르면 신체 활동 능력이 향상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여기서 바른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선자세, 앉은자세, 아니면 티볼에서의 타격자세, 뭐 태권도에서 품새 자세 등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신체 정렬은 뼈만 있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뼈를 힘있게 잡아줄 수 있는 근육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근력과 근지구력이 이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보면 근력을 향상하려면 운동 강도를 높이면서 반복 횟수를 적게 하고, 여기 문장이 중요해서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근력을 향상하려면 운동 강도를 높이면서 반복 횟수를 적게 하고 근지구력을 향상하려면 근력 운동보다 낮은 강도로 하되 반복 횟수를 늘려야 한다. 이 문장이 중요하니까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력과 근지구력의 차이를 설명하는 문장이죠. 근력은 힘, 운동 강도가 높이니까 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대신 반복 횟수는 적다. 예를 들어서 5kg짜리 아령을 3번만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게 근력 운동이고, 뒤에 근지구력 향상을 한다면 근력 운동보다 낮은 강도, 그러니까 무게가 낮은 뭐 1kg 또는 0.5kg 아령을 뭐 30번 했다, 40번 했다, 이렇게 반복 횟수를 늘리는 게 근지구력 운동입니다. 여기 중요한 문장이니까 여기 적고, 세 번째 문장,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은 웨이트, 기구, 밴드 등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자신의 체중을 이용할 수도 있다 라고 써 있는데요. 웨이트 기구라 하면은 헬스장에서 하는 덤벨, 아령 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밴드는 필라테스처럼 소도구를 이용하는 근지구력 운동이 대부분입니다. 필라테스의 이런 밴드는. 근데 웨이트 기구는 일반적으로 근력 운동이 좀 더 많아요. 0.5kg, 1kg 아령보다는 5kg, 10kg 아령들이 더 많거든. 무게 부하를 할 수 있으면은 근력 운동으로 보통 가니까. 세 번째,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다는 건 맨몸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팔굽혀펴기나 윗몸을 일으키기 같은 것들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예시로서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무게 조절 가능한 기구를 사용하여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을 한다 라고 써있죠. 종류에 따라 특정 근육을 효과적으로 자극하여 근육 부위별로 근력과 근지구력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부위별로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야. 팔꿈치를 이렇게 구부리면은 여기 알성 나오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손목을 이렇게 구르면 전완 부분이, 손목 운동을 하면은 전완 부분이 생기게 되고,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은 복근이 생기겠죠. 그리고 엉덩 관절인 고관절 운동을 하면은 여기 엉덩 근육이나 허벅지 쪽이 생기고,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발목 관절을 움직이면 종아리 근육이 발달됩니다. 이런 것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심폐지구력 기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심장과 폐의 기능을 이용해서 움직인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유산소 운동이에요. 운동은 일반적으로 두 개로 나뉘어요. 유산소 운동, 호흡을 많이 하느냐, 그리고 무산소 운동, 호흡 없이 진행하느냐, 이걸로 나뉘어요. 그래서 이런 유산소 운동을 심폐지구력 기르기 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아마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심폐지구력 할때 심장과 폐 심장의 순환, 폐의 순환에 대해서 아마 배우죠. 뭐 자심실, 우심실, 뭐 자심방, 우심방에서 왔다 갔다 가잖아. 판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배우는 것 같던데 이런 것들을 통한 운동, 호흡을 하면서 하는 운동이 심폐지구력 기르기입니다. 이것들을 꾸준히 하면 폐 기능도 강화되고 심장 박동도 더 강하게 할수 있어서 효율적으로 순환을 할수 있겠죠. 근데 읽어보면 심폐지구력은 심장과 폐의 기능과 관계가 있어 심폐지구력이 향상되면 오랜 시간 동안 피로를 쉽게 느끼지 않고 운동을 할수 있다. 이 문장이 중요한 문장입니다. 심장과 폐의 기능과 관계가 있어 심폐지구력이 향상이 되면 오랜 시간 동안 피로를 쉽게 느끼지 않고 운동을 할수 있다가 중요한 문장이니까 외우면 좋을 것 같고 심폐지구력 운동을 할 때는 장시간 동안 중강도 이상으로 해야 효과가 있다. 심폐지구력 운동은 걷기, 달리기, 수영, 자전거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걷기는 저강도 운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중강도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걷기보다는 중강강도 이상, 뭐 조깅 또는 뭐 자전거 수영, 뭐 마찰이 있는 걷기는 일반적으로 마찰은 없잖아요. 그런 운동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나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는 게 유산소 운동이고 유산소 운동을 읽어보면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을 산화하는데 산소를 많이 쓰는 운동으로 문장이 좀 어려운데 아까 말했듯이 유산소 운동은 호흡을 하면서 하는 운동이에요. 달리기, 걷기 뭐 이런 것처럼 운동은 체지방을 산화하는데 체지방은 몸체자 써서 몸에 있는 지방이에요. 몸에 있는 지방을 산화하는데 산화는 산소할 때 산자고 화는 불화자예요. 산소를 이용해서 태운다. 지방을 소모한다, 다이어트를 한다는 뜻이죠. 산소를 많이 쓰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체지방에 대해서는 4번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인체는 보통 두 개로 나뉘는데 하나는 체지방하고 하나는 제지방이에요. 제지방의 정의는 사실 별게 없어. 체지방이 아닌 것들을 다 제지방이라고 해요. 체지방은 몸에 있는 지방이고 제지방은 몸에서 지방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근육, 뼈, 뭐 내장. 물, 피, 뭐 이런 것들이 제지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번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여자의 경우는 체지방률이 적정한 체지방률이 15에서 25%가 적당한 거예요. 그거보다 많으면 조금 뭐 과하고 조금보다 적으면 좀 부족하다고 할수 있겠죠. 남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적어요. 왜냐면은 남자는 근육이 좀더 발달돼 있고 뼈도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남자는 보통 10에서 20 정도가 적당합니다. 체지방률이. 여자는 15에서 25. 여자는 좀더 체지방률이 좀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그게 정상이고 건강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2번 유산소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죠.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 달리기, 줄넘기, 수영, 자전거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유연성 기르기 볼게요. 유연성을 기르면 근육과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서 운동이나 이 말이 중요해. 근육과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서 운동이나 일상생활 중 부상 위험이 줄어든다. 이 문장이 중요하니까 외우면 될것 같아요. 유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운동에는 스트레칭, 맨손 체조, 요가 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 운동이나 정리 운동을 하는 거는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는 유연성을 기르기 위함이며 이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관절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는 말이 중요하니까 암기하면 될것 같고, 이거에 대한 예시로 스트레칭에 대한 예시가 지금 있네요. 스트레칭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유연성 운동으로 근육이나 관절을 인위적으로 누리고 펴는 동작이다.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하면 굳어있는 부위가 부드럽게 풀어져서 근육 통증을 줄일 수 있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마지막 문장인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힐 수 있다가 중요한 말입니다. 관절의 이동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이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부분을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연성도 이제 부위별로 다 여러 가지 할수 있어요. 어깨 관절의 유연성을 할 수도 있고 뭐 무릎 관절, 엉덩 관절, 또 자전거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유연한지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번째, 신체 조성 관리하기는 신체의 구성을 얼마나 내가 비율로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체지방률을 몇 퍼센트로 내가 유지를 하겠다. 이런 것이 신체 조성 관리하기 네 번째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거 보면 체지방량은 아까 여자의 경우 15에서 25%라고 했는데 균형 잡힌 신체 조성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요인으로
자신의 성별, 아까 남자와 여자 다르겠죠? 그리고 신장에 알맞게 체지방향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뿐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따라 식단도 관리해야 한다. 운동이 아무리 좋고 좋은 걸 먹는 것도 아무리 좋지만 부족하면 당연히 안 되지만 너무 과해도 안 좋아요. 운동을 좋다고 너무 많이 하면은 이제 피로골절이나 뭐 뼈가 금이 가거나 하는 식으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면은 근육이 당연히 생기는데 이때 식단 조절을 실패해서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을 보충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근 손실이 와요. 그래서 무게가 오히려 저하되겠죠. 근데 그거는 좋은 다이어트가 아니지.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거니까. 너무 과하게 먹으면 당연히 근육 이외로 찌는 살들이 지방이 생기겠죠. 그래서 너무 안 좋다는 거니까 적당한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 적당한 운동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신체 건강 관리학이고 그거에 대한 운동의 방법으로 인터벌 트레이닝이 써있네요. 인터벌 트레이닝은 말 그대로 인터벌, 간격이라는 거예요. 쉬는 시간 동안 어떤 다른 운동을 병행한다는 뜻이에요. 인터벌 트레이닝. 그래서 이 4번은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고 이건 1번과 2번이 섞여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과 심폐지구력 길이가 병행이 되어 있는 운동이에요. 그런 운동들. 그래서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한 내용을 보면 고강도 운동 사이에 잠깐 휴식 또는 가벼운 운동을 끼워 함께하는 페이지. 운동 방법으로 긴 시간 동안 고강도 운동을 계속했을 때 체력적인 부담이 크다는 단점을 보완하는 운동 방법이다. 체지방, 몸에 있는 지방 연속 산화와 근력을 향상하는 데 효과적이며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게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시로 설명하면 예를 들어 50m 달리기를 7초나 8초 만에 열심히 뛰어. 고강도 운동이죠. 그리고 쉬는 동안 한 1-2분 동안 100m를 걸어. 그리고 또 50m를 뛰어. 이렇게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섞여 있는 거야. 50m 달리기 할 때는 일반적으로 호흡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산소 운동이고 쉬는 동안 100m, 200m를 1-2분 동안 걷는 건 유산소 운동. 유산소, 무산소가 섞여 있는 거. 이게 다이어트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스포츠들은 이런 유산소와 무산소 운동이 섞여 있어요. 티볼 같은 경우도 타격하는 순간 우리는 호흡을 하지 않아. 타격하는 순간은 우리는 무산소 운동을 해. 근데 타격하고 진루를 할 때 그리고 수비하면서 공을 따라갈 때 이때는 호흡을 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이죠. 그래서 이런 유산소, 무산소 운동이 대부분 스포츠에서는 섞여 있어요. 배드민턴도 그렇고 풋살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습니다. 농구에서도 슛을 하는 순간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동작이 무산소 운동인데 농구를 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드리블을 하는 과정에서는 호흡을 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런 것들이 섞여있는 트레이닝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순발력 기르기입니다. 순발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건강 체력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스포츠와 관련된 체력 중에는 이제 순발력 기르기도 같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운동이에요. 순간적으로 힘을 낸다는 게 순발력 기르기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 읽어보면 순발력을 기르면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라는 문장이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 부분을 외우는 게 좋겠어요. 다시 순발력을 기르면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어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가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게 순발력의 정의이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연구하는 분야도 이런 분야인데 순발력은 그래서 힘 곱하기 속도로 나타나집니다. 힘은 이제 뭐 킬로그램 단위로 나타낼 수 있겠지. 내가 얼만큼 무게를 들 수 있는지 킬로그램인데 이거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느냐, 뭐 10m/s로 나느냐 이런 식으로 힘 곱하기 속도로 나타나는 게 순발력 기르기인데 운동 기능이 향상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부상 위험에 빨리 대처할 수 있다. 빨리 대처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넘어질 것 같은데 순발력으로 뭐 부상을 방지하는 어떤 모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스 운동이나 제자리 높이뛰기 또는 빠른 속도로 하는 근력 운동으로 순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박스 운동 읽어보면 박스 위 또는 주변 공간을 뛰어 오르거나 무게중심을 이동하여 하체 근력에 자극을 주는 다리 근력에 자극을 주는 운동 방법이다. 운동 강도는 박스의 높이를 조정하면서 사람 키에 따라 자신의 능력에 따라 20cm, 30cm, 50cm, 뭐 80cm 이렇게 박스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2번 문제 풀 때는 뭐 이런 것도 써줘야겠죠. 내 키가 몇이니까 만약에 박스 운동을 한다고 하면 몇 cm를 몇 번 뛰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강도는 박스의 높이를 조정하면서 다양하게 정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수준에 알맞은 높이를 결정하여 운동한다. 두 번째, 제자리 높이뛰기에 대한 예시입니다. 제자리 높이뛰기가 있는데 높이뛰기는 올림픽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자리 높이뛰기는 아니고 올림픽 종목에서 나온 높이뛰기는 달려가면서 한 번호 점프라는 대면뛰기가 있고 4.5m 정도 되는 장대를 들고 뛰는 장대 높이뛰기가 있죠. 하지만 이거는 제자리 높이뛰기인데 올림픽 종목에 넣고 제자리 높이뛰기를 잘할 수 있는 운동 선수들을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뭐 배구나 농구가 있겠죠. 왜냐하면 점프를 잘해야 하는 종목이니까 키가 크고.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말 안 했나? 말 안 했구나. 순발력을 잘하는 종목의 운동 선수는 태권도, 씨름, 역도 선수 등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태권도는 순발력은 힘 곱하기 속도를 했잖아. 태권도는 일반적으로 힘보다는 속도 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왜냐면은 강하게 타고 하는 게 아니라 적정량 타고만 하면 되고 얼마나 빠르게 더 타고를 할 수 있느냐는 거니까 전자호구를. 그래서 순발력 운동이지만 태권도가 그 중에서 속도 쪽에 맞춰져 있고 씨름은 이 두 개가 거의 병행이 돼 있어요. 힘과 속도가 다 있어야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 역도는 힘과 속도가 병행이 돼야 하는데 그 중에서는 힘 쪽으로 치우쳐져 있겠죠. 왜냐면 이걸 들어야 하니까 역도니까. 근데 아무튼 이런 순발력 운동인데 제자리 높이뛰기를 해보면은 역도 선수들이 굉장히 높이 뛰어요. 근데 역도 선수는 일반적으로 키가 작기 때문에 뭐 경쟁 스포츠고 뭐 남들과 경쟁하는 배구나 농구에서는 당연히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제자리 높이뛰기 자체는 역도 선수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순발력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리 높이뛰기에 대한 설명을 보면 제자리에서 위로 최대한 높이 점프하는 운동으로 점프 동작을 통해 하체의 다리의 순발력뿐만 아니라 민첩성도 기를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순발력과 민첩성은 달라요. 순발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힘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느냐가 순발력이고 민첩성은 얼마나 빠르게 방향전환을 하느냐가 문제예요. 근력 문제가 아니라 방향전환을 하는 능력, 민첩성은. 아무튼 제자리에서 점프하면서 몸을 최대한 높이 띄우거나 다리를 가슴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동작을 연속적으로 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까지 1번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2번 문제는 내용은 위에 있어요. 위에 그대로 있고 2번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보면은 뒷장에 이제 검은색 동그라미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볼 건데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 방법 및 처방을 내릴 수 있으며 부족한 두 가지를 쓰고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 및 트레이닝 방법을 각각 하나씩 써서 총 4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순발력이 부족하다고 해. 그러면 나는 순발력이 부족하다. 그럼 왜 부족한지 쓰고 부족한 쓰고 두 번째 계획하기에서 순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운동 종목을 할 거다. 예를 들어 여기서 제자리 높이 뛰기가 있거나 박스 운동이 있거나 또는 순발력 운동으로 우리가 50m 달리기를 해요. 팝스에서 50m 달리기를 연습을 하겠다. 일주일에 몇 번씩 기록은 몇 번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또는 박스 운동을 한다고 하면 내 키가 몇이니까 몇 cm 되는 박스를 몇 번 뛰어내리는 거를 일주일에 몇 번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운동 종목과 운동 수준 정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 쓰고 하나를 더 해야죠. 부족한 두 가지를 쓰랬으니까 뭐 하나는 뭐 신체 조성 관리하기를 쓴다거나 또는 심폐지구력 기르기를 쓴다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심폐지구력이 부족하면 왜 부족한지 쓰고 그 다음 트레이닝 방법으로 난 유산소 운동을 할 건데 심폐지구력에는 그게 있죠. 오래 달리기 뭐 1000m 달리기 1500m 달리기도 있고 서킷 트레이닝도 있고 팝스에서는 셔틀런 하죠.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를 하겠다 몇 번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짧게 설명하면 1번의 근력 및 근지구력에서는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이 있어요. 보통 그리고 2번 심폐지구력에서는 1000m 달리기, 1500m 달리기, 셔틀런, 서킷 트레이닝 등이 있고 유연성 기르기에서는 우리가 팝스에서 하는 건 좌전굴 앉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 또는 최전굴 이렇게 서서 하는 것도 있고 의자뻗기도 있고 어깨 머리 운동하는 것도 있고 스트레칭 그리고 4번 신체조성 관리하기에는 인터벌 트레이닝 이런 힘든 운동들 그리고 5번 순발력 기르기에서는 박스 운동, 제자리 높이뛰기, 50m 달리기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체력 논술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였고요. 질문 있을까요? 잠깐만요. 4번에서는 4번도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한 것 같네요. 체지방량 균형 잡힌 신체 조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인으로 자신의 성별과 신장에 맞게 체지방량 유지를 관리해야 한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여기서 다섯 개 중에서 두 가지를 골라요. 두 가지를 골라서 분석을 해요. 내가 근력이 부족하다 왜 부족한지, 유연성이 부족하다 왜 부족한지 쓰고, 근력에서 부족하니까 어떤 종목을 얼마나 하겠다, 유연성에서 어떤 종목을 얼마나 하겠다 쓰는 거. 또 질문 있을까요? 네 가지 외우라는데 여기서 하나 빼고 다 외우는 거 그렇죠. 네, 또 질문 있으면 해주고 질문 없으면 자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